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리를 해도요, 많이 실패해서 내가 요리 실력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호떡 하나를 만들어도요, 여러 번 옆구리 터져가면서 연습을 하고 실패가 쌓이면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즉 실패가 쌓여서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실패를 하면은 혼낸다. 이 실패를 많이 거듭해야 성공이 이루어지거든요. 주식도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패를 해서 욕을 먹고 심하게 머리 캐이고 심하게 혼나면 두려움이 생겨서 도전을 못 해요. 애들을 가르칠 때나 뭘 가르쳐도 실패를 해도요, 괜찮다, 다음에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실패는 당연한 거야, 한 방에 성공할 수가 없어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했다고 이것도 못 했나 저것도 못 했다 혼내거나 체벌 주거나 탓하면 안 된단 말이지. 실패가 쌓여서 성공이 만들어지는 걸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에서 실패하고 있잖아요. 잘 안 되죠? 쌓이고 있는 거예요. 주식 한 방에 성공 못 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년을 해봐라는 것은 소액으로 실패를 쌓아가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왜 돈을 많이 잃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혼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탓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이제 체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해라 그랬어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왜, 어차피 주식 같은 경우는요, 실패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본인의 포지션이라는 게 가닥을 잡는 거고, 결과적으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제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연습 매매 안 하고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급하면 급할수록 계좌를 비워야 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100만원 시작해서 1년 만에 30만원 남았어요 이제. 근데 림보님은 70만원 마이너스 됐지만 배운 건 얼마치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에 배운 그 값어치는 아마 억단일 겁니다. 1년 동안 100만원 갖고 연습 매매 했으면 거기서 깨달은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분이 한 방에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져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